90일간 진행되는 여름철 안거의 절반에 해당되는 반결제일을 맞아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이 조계총림 송광사를 찾아 대중 스님들을 격려했습니다. 송광사는 이와 함께 포살법회를 봉행하고 한거 회향 때까지 중단 없이 수행에 매진하겠다는 의지를 다졌습니다. 보도에 광주 BBS 진재훈 기자입니다. 장맛비가 잠시 소강 상태를 보인 조계총림 송광사, 한거가 반환점을 도는 반결제일을 맞아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이 조계총림 송광사를 찾았습니다. 원행 스님은 대중 스님들과 인사를 나눈 뒤 경내 대웅보전으로 이동해 부처님에게 삼배 예를 올렸습니다. 송광사 방장 현봉 스님과 주지 자공 스님도 원행 스님을 반갑게 맞이하며 인사를 나눴습니다. 연봉 스님은 송광사를 찾아준 총무원장 스님께 감사의 마음을 전했고, 원행 스님도 차담을 함께 나누며 덕담을 주고받았습니다. 스님은 한거 회향까지 용맹정진에 힘써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우리 대중 스님들 건강하게 열심히 잘 정진해 주시길 바라보고, 우리 종단에서도 스님들의 뜻을 잘 받들어서 화합종단을 만들어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봉 스님은 이어 진행된 반결제 포살법회의 법상에 올라 수행납자들에게 부단한 수행정진을 당부했습니다. 자기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해가는 것이 바로 이 불법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스스로 믿고, 스스로 깨닫고, 스스로 수행하고, 그래서 스스로 증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거 해제일까지는 앞으로 40여 일, 대중들은 반결제 포살법회를 통해 자신의 수행을 점검하고 용맹정진을 다짐했습니다. BBS 뉴스 진재훈입니다.